안녕하세요. 김지영입니다. 오늘도 힐링 피크닉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이번에 찾아온 곳은 전곡의 차탄천이에요. 코로나를 피해 점점 더 외진 곳을 찾다 보니 딸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. 주상절리가 병풍처럼 멋지게 드리워져 있는 강가는 무척 한적한 편이에요.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. 정말 알아서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어서 한가하게 휴식할 수 있었죠. 자리를 잡고 간식거리를 펼쳤는데요. 오늘 피크닉 메뉴 좀 볼까요? 포도, 치즈 스틱, 올리브, 치즈, 그리고 과카몰리. 과카몰리와 비스킷. 과카몰리 샌드를 만들어 먹으려고요. 비스켓에 치즈를 올리고 과카몰리를 듬뿍 바른 다음 올리브를 올리고 나면 완성! 그리곤 얼음을 동동 띄운 차가운 매실 주스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시원하네요. 이렇게 물가에 앉아서 간식을 즐기며 딸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. 지금 이 순간엔 여기가 딱입니다. 더위도 식힐 겸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이 온 몸을 감쌉니다. 바닥이 잔잔한 돌이라 미끄러지지도 않고 수심도 얕아서 걸어만 다녀도 좋네요.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도 제법 돌아다니고 있어요. 딸과 함께 시원한 물속을 첨벙거리며 돌아다닙니다. 어휴, 어휴, 시원해. 더위가 한 번에 싹 물러갑니다. 우와, 좋다. 진짜 끓어올걸. 너무 시원해. 지금 이 순간엔 여기가 딱입니다.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도 자연의 향기로 가득하네요.
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쉬었다 갑니다.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즐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